됐고요. 자, 네 번째. 이론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실 때 뭐 이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조문이기 때문에 어떤 뭐 학문적인 이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문 전체를 열심히 봐. 그래서 조문 이론을 보는 거죠. 이론을 열심히 보는데 아까 앞에 요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문은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읽을 때는 다 알지만 막상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허점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조문만 달달달달 외우면 다 끝난 게 아니라 시험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가는 문제를 통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론에서는 한 50% 정도만 해놓고 뭐 이것도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한 50% 정도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뭐 해가면서 문제 풀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는 거, 채워나가는 게 문제 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이론 수업은 대충 그래도 뭐가 있는지 컨텐츠를 알아야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요거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먼저 3월달부터는 6월달까지는 계속 이제 뭐가 중심이 돼? 400, 아까 지워졌지만 400개 문제 풀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또 전범위 모의고사하면서 문제 하기, 그러니까 내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조문을 가지고는 그 내용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지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83페이지 83페이지 가서 보시면 음주 우리가 아까 그 식품 적개급이 있었죠. 83페이지 보시면 식품 적개급이나 식품 적개급은 글자 그대로 식품 객이죠. 손님을 접대하는 영업들을 말하죠. 식품 적개급이 총 6개의 종류가 있어. 근데 식품 적개급 중에서 음주 술 마시는 게 허용이 되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83페이지를 보시면 자, 식품 적개급 가부터 바까지 있어.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지? 휴게 음식점 이야기. 음식 일반 음식점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이죠. 그걸 딱 생각해 보면 술팔 음주가 허용되니까 당연히 술집 두 가지는 되겠지. 그런데 이제 주목할 건 나 일반 음식점이죠. 일반 음식점은 뭐지? 음식을 주로 판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주잖아.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음식점에서의 경우는 먹었는데 술 밥을 그러니까 뭐를 주로 팝니까? 음식류를 주로 팔지만 반주로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니까 뭐 식품 적개급에서는 음주는 일반 음식이면 되죠. 반면 이제 휴게 음식점은 뭐죠? 음주는 술은 팔 수는 있지만 그 장소에서 음주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팔 수는 있는데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거. 그러면 이제 위탁급식 영업 바 그리고 바 제과점 요거는 술 팔 수 없는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술 팔 수 있는 거는 나 따라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뭐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한 되고 실제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저 뒤에 예제를 보시면 12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게 핵심 중요 조문 확인 학습이죠. 4번 지문 보십시오. 식품 적개급 중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건 이제 조문에서 봤지만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면. 일단 술집 두 가지는 물론 식품 적개급이 여섯 가지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들 되겠지만 술 팔 수 있는 건 세 가지. 술집 두 가지하고 일반 음식. 그러니까 사실 외우기는 외웠지만 우리가 일정 정도 일반 생활에서 우리가 틀 또 보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또 확인하는 거죠. 또 실제 이제 문제로 확인하는 것은 136페이지 가서 보시면 10번 문제처럼 한 번 더 나오죠. 다음 중 10번 문제 보시면 식품위생법상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역. 그러면 일단 3번, 4번이야. 우리 당연히 술집이니까 되겠지만 음식점 중에서는 뭐 일반 음식, 우리가 보통 주변에 보는 음식점이 있죠. 그게 보통 일반 음식점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거기는 반주로 술 팔 수 있죠. 그러나 휴게 음식점은 쉬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1번 휴게 음식점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지문으로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에서는 50% 정도만 내용을 숙지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50%는 문제 풀어가면서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됐어. 네 번째 설명이 됐고요. 자, 다섯 번째. 누구의 권한인지가 중요해서 권한자죠.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나?
요거를 확인하는 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법령에서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거 뭐냐? 숫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지만 권한자가 누구야? 누구의 권한인지도 곧잘 물어보죠. 근데 이것도 일단 나중에 이제 본문 들어가서 하겠지만 식품위생법은 누구의 소관 업무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야. 그러면 식품위생법 관련되는 법은 대부분의 권한자 물어보면 누구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야. 그런 식이 되겠죠? 또 학교급식법은 학교가 나오니까 어디 소관 업무야?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은 기본적으로 누구 소관 업무냐? 얘는 교육부 장관입니다. 다만 급식은 교육부 장관보다는 보통 이제 지역 단위로 세부적이기 때문에 교육감이나 소관 부처는 교육부지만 실무적으로는 교육감이나 학교의 교장 선생님, 학교의 장이 주로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교육감의 권한도 있고요. 학교의 장의 권한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걸 구분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저 어디 보면 425페이지, 425페이지 가서 보시면 42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학교급식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기 보면 425페이지에 보시면 학교급식 계획은 아까 교육감이죠. 매년이란 말이 눈에 띄죠. 보통 이제 큰 계획은 5년, 세부 계획은 매년 요구도인데 학교급식법은 교육감이 계획을 세우는 학교급식 계획 매년이죠. 3조입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밑에 회색 바탕 시행령에 보니까 학교급식의 운영계획이죠. 운영계획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잖아. 운영하는 계획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하죠. 이것도 역시 매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감 그리고 학교의 장. 그러면 학교급식법은 실무적으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또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감독기관인 교육감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권한자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권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냐. 식품위생법에 보시면은 허가 그리고 등록 그리고 그다음에 허가 등록 그리고 신고업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올 거지만 오늘 첫 시간에 한번 봅시다. 93페이지. 93페이지죠. 본문에서 다 할 내용이지만 한번 맛보기 좀 해봅시다. 93페이지 보시면 37조가 나옵니다. 조문 37조 보면 영업허가 등인데 1항에 보면 허가죠. 1항은 허가고요. 그 다음에 4항 동그라미 4죠. 4항은 신고죠. 일단 허가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그리고 다음 페이지 5항에 보시면 54페이지 5항에 보시면 등록이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사실 행정법의 법학의 기본적인 상황인데요. 뭐냐면은 허가 신고 등록인데 이 조문은 요 순서지만 이건 첫 시간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국민들은 원래 자유롭고 싶어. 자유롭고 싶죠. 그런데 국가는 국민의 행위를 그러니까 자유롭고 국민은 원래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국가는 국민의 행위를 규제하려고 해. 금지를 하려고 하죠. 금지 왜 금지하느냐?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니라 질서 유지라는 뭐를 명분으로 하고 있는 거야. 공익을 명분으로 해서 금지해.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국민과 질서 유지랑 공익을 명분으로 센 국가 사이에 금지 사이에 중간에 제도가 나오는데 그 중심축에 있는 게 허가야. 허가는 원래는 자유였지만 질서 유지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국가가 하나하나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넌 해도 좋다. 너에 대한 금지를 풀어준 게 이제 법학에서는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 금지인데 어쨌든 자유였지만 공익을 명분으로 금지했다가 요건을 갖춰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그 행위를 풀어주는 걸 허가라고 해. 그러니까 허가는 그러니까 허가라는 개념은 국민한테 유리한 거지만 허가라는 제도는 국민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은 자유롭기 때문에 국가로 간섭받기 싫거든. 근데 국가가 왜 이런 허가 제도를 운영하느냐? 질서 유지란 공익을 명분하는 거야. 이게 이제 허가가 중심축인데 허가는 국가가 국민 행위를 꽤 강도 있게 규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허가 제도보다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는 거. 완화되는 건 뭐야? 위쪽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허가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건 등록제야. 그래서 우리가 조문은 1항, 4항, 5항, 허가, 신고, 등록 이런 순서지만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법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냥 순서대로 그냥 평면적으로 보지만 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요 순서대로 허가제도, 등록제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등록은 뭐지? 허가보다는 요건을 좀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신청을 하고요. 허가는 신청을 하고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금지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등록은 신청은 아니고 신고를 하면 행정청이 오케이, 유효한 걸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리라고 해요. 사표 수리하는 것처럼 수리를 해주면 금지가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은 허가보다는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요. 본문에 할 건데 오늘 첫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등록보다도 더 규제가 완화되는 게 신고예요. 그럼 신고는 뭐냐?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최소한 뭐 하겠다? 알리고는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만 하면 돼? 요거는 신고만 있으면 돼. 올리 신고죠. 올리 신고. 요는 행정 법학에 사는 이야기인데 요게 단계야.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상의 각종의 영업은 얘를 기본으로 합시다. 신고제도를 기본으로 합시다. 그래서 신고인데 근데 요것도 제가 이제 만든 거죠. 권한자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제가 두 문자로 만든 특특시군구예요. 특특시군구죠. 그 신고제도 하면 특특시군구. 특별자치시장 세종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제주. 이번에 이제 강원까지도 추가됐죠.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군군.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가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특은 광역이고 그 다음에 시군군 우리가 알고 있는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있죠. 시장, 창원시장, 군, 함안군수. 그리고 군은 우리가 광역시 특별시나 광역시면 구 있잖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강남구청장, 뭐 대구광역시 뭐 수성구청장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부산광역시 뭐 동래구청장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특특시군구죠. 그래서 신고하잖아. 신고는 일단 특특시군구가 권한제 베이스를 깔아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록제, 허가제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등록제는 누가 되냐? 등록제는 두 가지 업종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등록제는 식품,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의 가장 기본적인 영업은 식품 제조 가공업이죠. 식품 제조 가공업이 되겠죠. 그리고 식품 첨가물 제조업이야. 작년까지는 요거였는데, 근데 최근에 공유 주방 운영업이라는 게 신설됐거든. 그래서 등록업종은 식품 제조, 그러니까 식품 위생법상의 영업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그리고 공유주방. 공유주방 운영업, 요게 이제 작년 규제 신설인데 올해 규제도 그대로 있는 거죠. 얘들의 경우는 등록이야. 등록이 되니까 국가가 조금 더 막겠다는 거야. 조금 더 까다롭게 감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 세 가지는 역시 특특시군. 그러니까 특특. 시군구가 되겠죠? 특특시군구야. 그런데 요거는 특특시군구가 되는데 그중에서 식품제조 중에 술이죠. 줄, 술 관련되는 거. 술은 국민의 보건 건강과도 관계되고 또 결정적으로 술은 우리가 재정적인 세금, 술값에 또 뭐야 세금이 꽤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주류 같은 경우에, 주류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느냐? 주류 같은 경우는 식약처장입니다. 식약처장 줄여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인데 줄여서 식약처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특시군구가 기본이지만 예, 그리고 예 특징 요걸 집중적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등록은 얘보다 규제가 강화되는데 제조 가공업 첨가물 그리고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신설 작년에 이제 작년 규제부터 반영이 되는데 여기 그 제가 작년 규제 예, 책 나오고 나서 추가돼 갖고 제가 추록으로 나오고 또 특별히 제가 한번
그죠. 짤로 해가지고 5분짜리, 10분짜리 개정된 거 해가지고 한번 제공을 해둔 적인데 올해의 교재는 그걸 그대로 반영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최근에 추가된 것 특특신고. 그러나 술은 좀 더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에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주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장한테 등록을 해야죠. 그럼 신고술이죠. 됐고. 그다음 이제 허가. 허가는 규제가 제일 까다롭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규제가 까다로운데 누가 하느냐. 우리가 아까 식품 접객업 중에서 술집 두 가지는 국가가 관리를 꼼꼼하게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단란주점.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 술집 단란주점, 유흥주점, 술집 두 가지는 허가야. 그러니까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는데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경우는 이거는 역시 턱턱 식은 거죠. 그래서 창원시에서 말려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면 창원시장의 허가가 필요하죠. 턱턱 식은 거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려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면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좀 더 규제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허가업종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식품보존업 중에서 방사능을 쬐어가지고 보존 연한을 넓히는 게 식품조사처리업이라는 또 영업이 있어. 식품조사처리업이죠. 식품조사처리업은 이거는 방사능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뭐야 국가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식약처장이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요렇게 정리를 하는 건 강사가 수업에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수업을 안 듣잖아. 안 듣고 그냥 본다고 보자. 그럼 93페이지 봐. 93페이지 보시면 그냥 본다고 하면 허가 받아야 될 영업이면 허가 그러니까 영업과 허가 관청이죠. 보니까 조문을 보면 상당히 뭐야 앞뒤에 군더더기 많아. 그러니까 막 물론 이제 조문은 정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21조 6호 감옥 이걸 안 하도 그냥 식품조사처리업이죠. 식품조사처리업은 아까 앞에서 조문에서 식품보존업 중에서 방사선을 쬐어서 보존연화를 높이는 거죠. 원자력 관련되는 시설들을 갖추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건 식약처장. 반면 술집 두 가지죠. 단란주점 그리고 유흥주점은 식품 접객업 중에서 술집 두 가지는 특특식은구죠. 그러니까 이거 나올 때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 이거 읽다가 지쳐버려.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특특식은구 두 문자 제가 뽑은 거죠. 이건 허가. 근데 우리가 규제 등도란다면 뭐가 나와야 돼? 등록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좋은데 신고가 벌써 먼저 나오잖아. 그럼 신고는 조금 됐던 업종 말고 나머지 다 특특식은구야. 그래서 특특식은구 좀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업 들 있잖아. 식품 제조 강호업, 운반업, 소분업, 냉동 냉장업, 용기 포장류 그리고 위생 식품 그러니까 식품 접객 중에서 음식점 그죠 술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그리고 일반 음식점은 신고죠. 그래서 창원시에서 내가 일반 음식점 운영하려면 뭐야? 어디다? 창원시장한테 신고를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돼. 허가까지는 필요가 없죠. 그렇게 돼. 그렇게 되고 나머지 위탁급식 영업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신고업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등록업종은 5항이죠. 근데 그거는 어떤 게 등록해야 되는지는 법률에 있지 않고 시행령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구도를 우리가 먼저 쓰게 잡았죠. 뭐 그거 보니까 시행령 26조에 2에 1항이 있죠. 1항에 보니까 특특식은구죠. 식품 제조 강호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그리고 3호 29조, 21조까지 추가된 거죠. 공유 주방 운영업. 요 세 가지는 등록 업종인데 누구한테 하냐? 특특 식은구죠. 그런데 그 아까 26조의 1항의 단서 조반. 식품 제조 가공업 중 술이죠. 술, 주류죠. 술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한다. 그래서 그거는 식약처장.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베이스를 깔고 특수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순서를 제가 밑에서부터 했는데 요거를 그러니까 베이스는 얘보다 규제가 좀 더 강화되는 건 등록제인데 요거 그리고 규제가 더 강한 허가제다. 요렇게 정리해 놓고
보시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누가 허가권자인지 그 시험 문제 곧잘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를 깔아놓고 특수한 걸 봅니다. 권한자죠. 권한자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건 뭐 사실 나중에 할 내용이지만 첫 시간이지만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본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권한자를 이야기했지만 숫자도 기준을 잡아놓으면 쉬워. 아까 우리가 뭐 했지? 큰 계획은 5년, 세부 계획은 1년. 요것도 기본이지만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기록 보관. 기록을 보관하는 게 조문에 보면 각종 기록 보관 이야기가 법조문에서 곳곳에서 등장하죠. 기록 보관은 기본적으로 2년을 기본으로 해. 2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3년짜리가 좀 특이사항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나중에 저 뒤에 숫자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게 있는데 489페이지, 489페이지 보시면 489페이지 보시면 제일 뒤에 보시면 89페이지 보시면 기록 보관이죠. 기록 보관은 대부분 몇 년? 2년이 기본이죠. 그러면 뭐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본다? 489페이지 보면 3년짜리가 있죠. 3년짜리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2년이지만 3년짜리가 있죠. 요거를 좀 더 주목해서 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뭐 지하수 검사하는 거죠. 지하수 검사할 때 검사 주기가 있거든요. 모든 검사는 2년이지만 일부 검사는 일부니까 1년 단위라서 그건 또 그 앞에 보시면 486페이지 보십시오. 486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지하 수돗물이죠.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에 이용할 때 검사 주기. 보통 모든 검사는 2년 주기로. 일부 검사는 1년 주기로. 그러나 식품 제조 가공업에 들어가는 지하수는 주기가 더 짧아. 1년이죠. 근데 또 지하수 이용해서 하는 음료잖아. 마시는 용도의 식품은 더 주기가 짧아.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2년을 베이스로 깔고 일부는 1년.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업 첨가물 제조업은 더 주기가 짧다. 1년. 근데 마시는 그 주류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청량음료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더 주기가 짧다. 6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기준을 잡아놓고 특별한 사안들을 보시는 게 필요하죠. 안 그러면은 이걸 다 파편적으로 조문을 봐가지고는 수험생들께서는 도저히 이걸 버텨서 헷갈려.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곧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됐고 그럼 이제 거기 이제 기준을 잡아놓으면 중요하다. 누구의 권한인지를 바라는 거죠.